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목포시 만화동 일대는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릴 정도로 근대 역사 유적을 보존하고 있지만은 오래된 빈집도 많습니다. 목포시가 이 같은 빈집을 활용해서 제1회 전남 혁신 박람회를 치르기 위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근대 문화유산의 보고라 불리는 목포문화재거리. 그만큼 역사성이 있는 건물들이 많지만 일부는 수십 년 동안 방치돼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공물을 보관하던 이 창고 역시 30년 넘게 빈 공간으로 남아있어 주민들의 골칫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새 단장이 나섰습니다. 2주 뒤 열리는 제1회 전라남도 혁신박람회의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빈집이 많이 있어가지고 보기 흉합니다. 이런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빈집을 깨끗하게 해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이번 혁신박람회에서 활용되는 전시 공간은 모두 20개의 빈집. 기존의 텐트와 부스 등을 활용한 인위적인 박람회를 탈피해 빈집을 활용한 첫 박람회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혁신 정책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빈집 활용에 좋은 선례를 남겼다며 박람회가 끝난 뒤에는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빈집을 청년 창업을 유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좋은 공간으로 활용해서 우리 원도심 또 우리 도시 재생 사업 문화조성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붕 없는 박물관에서 열리는 텐트 없는 혁신 박람회. 빈집 활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박람회가 도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목포의 해상 케이블카 개통에 맞춰서 목포시와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이 공유수면 이용 최종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협의에 따라서 목포 해상 케이블카 운영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면적은 모두 8,200제곱미터며 길이는 820m에 이릅니다. 해수청은 공유수면 이용 최종 협의가 완료돼 해상 케이블카가 차질 없이 개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태풍으로 가격이 폭락한 양파의 생산량이 내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양파 재배농가 1,200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양파 재배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전남의 경우 올해보다 21%가 감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18%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올해 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본 농민들이 내년에는 양파 농사를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목포의 가을 축제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19회째를 맞게 되는 목포 세계 마당 페스티벌이 오는 30일부터 사흘에 걸쳐 원도심 길거리 마당 무대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또 10월 말까지 매 주말마다 목포 축제와 문화재 야행 그리고 항구 축제와 노을 축제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다음 달에 개통하는 해상 케이블카와 함께 가을 축제가 결합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전남도와 광주 상공회의소가 전남 우수 농식품 구매 활성화 공동 캠페인을 펼칩니다. 전남도는 다음 달 6일까지 광주 상공회의소 1층에서 상공회의소 직원과 회원사를 대상으로 우수 농수특산물을 전시 판매하고 광주 상의도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구매 활성화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에 도전하는 여성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실습 위주의 특강이 진행됩니다. 전남 여성가족재단은 오는 26일부터 4일 동안 온라인 판매 특강을 열어 여성 창업자들에게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진 촬영 기법과 사업화 전략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강진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전담 수의사가 축산농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축질병을 치료하고 소요된 비용을 국비 50%와 농가 자부담 50%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상 한도는 진료 유형에 따라 차등 보장될 예정입니다. 진도군이 전복 출하 시기에 맞춰 전복 유통사업 지원을 확대합니다. 진도군은 최근 전복 판매 단가와 판매량이 크게 상승하지 않고 있고 어린 전복 판매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품질 전복 생산과 ICT 전복 양식장 확대, 전복 가두리 시설 현대화 작업 등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라남도와 농협중앙회가 전남산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 확대를 위해서 공동 노력한다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전남의 귀농어 귀촌 종합지원서울센터의 운영과 로컬푸드 직매장의 확대 그리고 국제농업박람회 홍보 등입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